한일접경 교류거점 쓰시마공항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산물. 과거 김포, 김해, 대구 등 취향, 소형 국제공항 역할 충분. 한국말로 대마도라고도 불리는 현해탄 건너 일본 쓰시마섬. 일본 영토지만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큐슈와의 거리 82km보다 한국 부산이 약 50km로 더 가깝다. 날씨가 좋은 날엔 울산, 거제, 창원, 통영 등에서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다. 쓰시마섬은 지리적 특성상 예로부터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파견된 조선통신사는 꼭 쓰시마를 거쳤다. 땅이 척박한 탓에 농사가 아니라 조선과 교류하며 무역으로 번성했다.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곳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과 쓰시마섬을 곧바로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편은 쾌속여객선이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히타카치항을 왕복으로 운항하는 배편은 두 척이며 소요시간은 약 1시간 10분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쓰시마섬 남측 이자라항으로 가는 항로도 있었다. 현재는 여객터미널 복원공사로 아직 노선이 복원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쓰시마섬을 잇는 항공노선은 현재 없다. 한국과 쓰시마공항을 잇는 항공편은 지난 2009년 7월 국내 최초로 대구공항에서 18인승 소형 전세여객기로 취항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운항을 중단했고 2010년 김해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다시 취항했다. 하지만 김해공항 노선은 여객선보다 큰 이점이 없어 수익률 저조로 곧 자취를 감췄다. 이후 김포공항 노선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사라졌고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 섬 지역 소형공항임에도 나름 국제선 운항이 활발했던 셈이다. 현재 쓰시마공항은 일본 국내선만 운항한다. 나가사키공항과 후쿠오카공항에서 각각 항로 1개씩, 항공사 2개가 매일 3에서 5회에 왕복한다. 운항 기종은 봄바르디어, DHCAQ400과 DHCAQ200, ATR42-600 등 모두 소형 터보프롭 항공기다. 한국의 울릉, 흑산, 백령공항이 개항하면 취항할 기종이다. 균형발전을 담은 1960년대 일본 낙토진흥법이 쓰시마공항 건설로. 1960년대 일본은 본토와 떨어진 유인도 258개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토진흥법을 제정해 섬 소형공항을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이뤄진 쓰시마섬은 마땅한 넓은 평야가 없어 공항 건설이 미뤄졌다. 이후 쓰시마섬 주민들은 나가사키현에 지속해서 공항 건설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의 제2차 항공정비 5개년 계획에 쓰시마공항 건설 계획이 담겼다. 이를 위해 쓰시마시는 공항용지를 마련해 나가사키현에 기부했다. 이후 나가사키현이 쓰시마공항을 건설해 1975년 길이 1500m, 폭 45m, 활주로 1개 규모로 개항했다. 공항 건설을 위해 해발 97m의 산을 깎았다. 현재 공항은 해발 63m 고도에 있다. 1983년에는 활주로를 1900m로 연장해 제트엔진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게 됐다. 쓰시마공항을 건설한 나가사키현은 현재도 직접 공항 운영을 맡는다. 쓰시마공항 관리소 직원들은 대부분 나가사키현이 파견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는 정부 소유 공기업이 모든 공항 운영을 전담하는 한국과 다른 모습이다. 열도로 이뤄진 일본은 섬이 많은 만큼 공항도 175개나 된다. 이 중 주요 국제공항을 제외하면 소형 국내선 위주 공항은 지방관리공항으로 분류돼 지방정부가 운영한다. 지방관리공항은 주로 일본 광역자치단체 간에 주요 거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공항 운영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쓰시마공항, 나가사키와 후쿠오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 연간 23만 명 이용. 쓰시마공항은 개항 후 일본 본토를 이어주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쓰시마공항에서 규슈에 있는 나가사키와 후쿠오카 직선 거리는 각각 130km와 165km로 모두 편도로 약 40분 걸린다.
まあ、ちなみに昨年で言うと、まあ、対馬で20万人、21万人ですね。こんだけ通ってる空港は全国ではあんまりない、うん、私が来てからは、まあ、コロナ明け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ど、もう満席多いです。多いですね。先ほども多分キャンセル待ちの人がカウンターで言われてたんですね。스시마 공항은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관광객 증가로 인해 지역 경제 발전과 생활권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후쿠오카와 나가사키를 일일 생활권으로 오고 갈 수 있다는 게 크다. 스시마 공항 항공편 운항 일정표를 보면 후쿠오카 노선은 매일 출발, 도착 시간이 같은 반면 나가사키 노선은 평일, 주말, 휴일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주로 금요일과 일요일은 1회 증편한다. 이는 나가사키현 소속인 스시마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주말에 편히 귀가할 수 있게 만든 시간표다. 반면 관광객과 일반 주민들이 대다수인 후쿠오카 노선은 요일과 상관없이 같다. 지난해 기준 노선별 이용객 수는 후쿠오카 16만 5천여 명, 나가사키 6만 5천여 명이었다. 스시마 공항은 화물 운송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항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은 한 건물에 있다. 항공화물을 부치기 위해선 항공기 출발 1시간 30분 전에 와서 신청하면 된다. 주로 응급상황에 필요하거나 주민생활에 밀접한 용도의 품목들이 항공화물로 오간다. 대략 화물에 주로 많은 품목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화물에 신문とか あとは意外なのが例えば自動車の整備部品とか急ぐ場合は飛行機に乗ってくるし、あとは先ほど言った水産物が中心で一部農産物、あとはお花ですね、検査用の水道水だとか、血液の輸送とかにも使われます。特に日本では불교식으로 하기 때문에 불교 제사에는 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꽃이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올 경우가 많습니다. 유빈 소리가 있지만 유생화 있지. 우선순위는 지금 빠뜨렸는데 우편분이 가장 큽니다. 끝으로 스에나가 히데토 스시마 공항 관리소장의 인터뷰 중 일부를 들어보자. 確かに 스시마 공항은 県内 長崎県内最大の最も大きな、離島である対馬の島のほぼ真ん中に、位置しておりまして、1975年10月10日に開港しております。北に望む、標高97メートル、司令山一帯を切り開いて、造成した、山岳空港、標高は63メートル、山をこう切り崩して、平らにしたっていう空港であります。まあ、일본은낙도지능법을통해섬주민의이동권을보장할뿐만아니라관광수요창출과긴급한물자수요를빠르게공급하기위한공항을만들었다. 백령공항이 현실화되면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